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탈커입니다. 자, 저는 지금 Assassin's Jade Challenge 다섯 번째 타워를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요. 키타나 must be on the team. 키타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 이미 세팅을 해놨었고요.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렉이 되게 심하네요. 자, 두 번째 판 들어갑니다. 네,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판 들어갈게요.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렉이 너무 심하네요. 네. 일단 세 번째 판 완료하면서 오늘 보상은 받았지만, 이게 렉이 점점 심하네요. 저도 매번 핸드폰을 계속 청소해준다고 하고 있지만, 이 청소를 해도 이게 계속
되게 내게 걸리고 있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 들어갈게요. 네, 지금으로선 그나마 빨리 끝낼 수 있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나 랩업하면서 오늘 고생 받았고요. 자, 다섯 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Vampires, enemies drain your life to regain their own. 적들은 자신의 체력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체력을 빨아들인다 이거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다섯 번째 타워 3분의 1 완료 구성으로 영웅 15개를 얻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편 빠르게 들어갈게요. 일단은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편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판 들어갑니다. 그래도 느려서 짜증나. 왜 이러니? 반항해봤자 얼마 달지도 않는데. 네, 오늘 일곱 번째 판 하면서 보상 받았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덟 번째 판 빠르게 들어갈게요. 일단은 제발 끊기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 때려봤자 얼마 안 간다고. 그냥 죽으라고. 자, 여덟 번째 판 끝났고요. 아홉 번째 판 들어갑니다. 니네 막아봤자 소용 없다고. 그냥 죽으라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판까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네, 지금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 번째 단 상태 이상이 걸렸죠? Off balance. Your team was caught off guard. Rain, I'm tagging. 자, 당신의 팀은 무방비 상태에서 걸려서 균형이 나갔고요. 무작위로 교체합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열 번째 단 들어갑니다. 앞에 갑자기 밀었는데 갑자기 상당히 빨라졌네요. 뭐죠? 네, 교체만 안 했으면 네, 충분히 끝낼 수,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아, 아쉽고요. 네, 다섯 번째 단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영혼 20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11번째 판 들어갑니다. 어차피 난 죽게 돼 있다. 네, 11번째 판 끝났습니다. 자, 12번째 판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12번째 편 끝나고요. 오늘 보상 받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Regeneration. Enemies regenerate health over time. 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13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회복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14번째 판 들어갑니다. 네, 14번째 판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타워가 대망의 마지막 타운 보스탄인데요. 자,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Boss Assassin Jade is immune to DOTs and grows stronger as the match advances. 자, 지난 챌린지, 이번 버전 지난 챌린지부터 똑같이 지금 돼 있는데, 그냥 보스 캐릭터 이름만 다른 것 같아요. 자, 자객 제이드는 지속 피해에 면역이 돼 있으며 전투가 진행이 될수록 더 앞서 나아갈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탄 보스 탄 들어갑니다. 자, 처음부터 엑스레이 공격이 들어올 줄 몰랐네요. 기본기 마무리 공격을 피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탄까지 끝났습니다. 자, 다섯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영혼 50개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어사신 제이드 캐릭터 카드를 얻었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 카드 꼭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골치 아픈 캐릭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마 엄청 도움이 되고 상대방에게 아마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챌린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